세 가지 밥을 완성을 했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무엇을 하느냐? 자, 한 입에 쏙 들어가도록 주먹밥을 만들도록 할게요. 자, 주먹밥을 만들어야 하는데 장갑에 밥이 눌러붙을 수 있으니까 참기름을 묻혀주면 더 손쉽게 만들 수가 있어요. 많이 발라주세요. 자, 로션 바르듯이 비벼주세요. 참기름을 너무 그냥, 많이 발랐어요. 그냥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그냥 비벼주세요. 맛있어요. 빨리 해야 된다고 대충 만들면 안 돼요. 자, 완벽하게 예쁜 모양으로. 자, 마지막으로 돼지고기 밥까지 완성했습니다. 큰 접시에 상추를 동그랗게 펼쳐놓고 주먹밥을 하나씩 올린 후 쌈장이나 고추장을 조금 올려요. 자, 접시에 상추를 예쁘게 꾸몄습니다. 네. 그럼 이제 주먹밥을 자 하나씩 하나씩 올려놔 볼까요? 네. 여기다. 다 했나요? 네. 자, 그럼 밥 위에 맛있는 쌈장과 고추장을 자 발라주세요. 자, 아니 저기 먹는 게 아니라요. 저기 아니 먹으라고 준 게 아니라 여기다 붙이. 아, 고추장 좋아해요? 네. 안 매워요? 네. 아, 이 밥 위에 자, 여러분들 보십시오. 숲속의 공주님을 위한 상추쌈 완성! 생일 파티가 끝나기 전에 공주님께 어서 갖다 드리고 올게요. 예, 빨리 갔다 오세요. 아, 맞다. 우리 저거 먹어보고 싶었는데. 힘들다. 여기는 어디지? 이건 처음 보는 건데. 이건 뭐지? 공주님! 공주님이 어디로 가셨지? 설마 성 꼭대기 방에 올라가신 건 아니겠지? 안돼! 안돼! 거기 몰래가 있단 말이에요. 왕비님! 뭐라고? 성 꼭대기 방? 아, 예. 그곳에 이 큰 애가 몰래를 숨겨뒀다고? 예. 저는 공주님께 그런 비밀이 있는지도 모르고요. 혹시 필요할지도 모르니까 딱 한 대만 남겨둔 거거든요. 아니 이럴 수가. 저기 빨리 공주님께 가봐요. 빨리요. 늦지 않았어야 하는데. 빨리 가자. 어떻게든 좋아해. 어떻게든. 공주님! 왜 이렇게 꼭대기까지 올라오신 거예요? 쫓아오느라 힘들었네. 저도 처음 와보는 곳이에요. 그런데 저는 무슨 일로? 공주님 생신 축하드립니다. 우와, 정말 예쁜 음식이네요. 공주님 어서 드세요. 밥도 좋아요.
잘 먹겠습니다. 와, 맛있겠다. 자. 이를 어쩌면 좋단 말이냐. 공주가 벌써 마법에 걸려버렸구나. 공주야. 공주님, 상추쌈 다 드세요. 잠이 드셨네. 이를 어쩌면 좋단 말이냐. 공주님, 어서 일어나세요. 어떡해. 졸린데 누가 자꾸 깨우는 거예요. 공주야, 깨어났구나. 우리 공주. 어머님, 이크에크. 공주님, 깨어나서 정말 다행입니다. 아니, 상추쌈을 얼마나 먹었는지 너무 졸린 거 있죠. 아, 상추에는 락트카리움이라는 졸음을 오게 하는 성분이 들어있거든요. 상추쌈을 좀 많이 드시더니 잠이 오셨나 봐요. 공주님, 그러면은 이 물레는 한만진 거예요? 어? 이게 물레라는 거군요. 어? 아, 저 아직 안 만졌는데요. 공주님, 정말 다행이에요. 왜요? 무슨 일이 있었나요? 왜요? 왜 그러는데요? 나쁜 요정과 물레 얽힌 이야기를 들은 공주는 절대로 물레를 만지지 않았고 오래도록 행복하게 잘 살았답니다. 우리 친구들도 잠이 솔솔 오는 상추쌈 엄마와 함께 만들어볼래요? 자, 오늘 맛도 좋고 영양도 풍부한 상추쌈 요리를 만들어봤는데요. 우리 친구들 상추 좋아하나요? 네! 이야, 그래요. 앞으로 편식하지 않고 골고루 먹기로 약속해요. 자, 약속! 그런데 이제 그만 헤어질 시간이에요.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알죠? 우린 다시 만날 거라는걸요. 최고야. 응?